일단은 시험 자체를 떠나서 이 국어는 80분, 수학은 100분이잖아요. 그 시간 동안 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고, 제가 이제 작년 수능을 보고 오랜만에 9월 모의사를 다시 봤는데, 진짜 이게 오랜만에 보니까 좀 적응도 안 되고, 이 앉아 제 작년 9월하고 비교했을 때는 일단 국어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고, 왜냐하면 작년 9월이 좀 쉬웠거든요, 제 기억으로는. 이번 9월 모의사 수학은 제가 느끼기에는 뭐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좀 작년 9월보다는 좀 낮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느끼기에는 문법은 약간 좀 어려웠는데 화살이랑 문학이 좀 쉬워가지고 그 덕분에 이제 좀 비문학에 시간을 많이 쏠수 있었어요.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평이한 난이도였다 생각합니다. 일단은 화작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나오던 유형 그대로 나왔고, 문법 같은 경우에 이번에 중세국어랑 같이 섞어서 나왔는데 거기서 좀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고, 나머지 문법 문제는 좀 할만했고,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옛날에 ES 공부했던 작품이 많이 나왔거든요. 문학이 15문제인데 20분 안으로 다 풀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덕분에 저는 비문학을 잘 못하는데, 그래서 한 비문학이 한 30, 40분 정도를 쏟아부어서 좀 시험을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제 작년 9월을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제가 하던 대로 쭉 그대로 갔어요, 패턴을. 그래서 뭐 아침 뭐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뭐밤 11시까지 한다든지, 그러니까 9월 달에는 계속 그렇게 유지를 했고, 뭐 수능 한 일주일 전이나 그쯤부터는 이제 공부량을 좀 줄이긴 했는데,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하던 패턴 그대로 쭉 갔던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수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실패하면 진짜 큰일 나니까, 진짜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, 이런 식으로 연세들을 생각하면서 좀 버텼고요. 여러분들께 하나 해드리고 싶은 말은, 엊그저께만 해도 분명히 수능이 100일 남았거든요. 근데 오늘이 제가 알기로 수능이 한 58일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, 정말 이 순식간에 지났어요, 이 42일이. 나중에 이제 수능 보는 날 당일 땅을 치며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, 이 순식간에 지나간 58일을 정말 시간을 아껴서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고3 때를 생각해보면, 저는 그때 이제 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았기 때문에 한 10월 달 전부터 거의 운동을 좀 쉬고 하루 종일 뭐 공부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했는데, 사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할 때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. 왜냐면 여태까지 계속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걸 갑자기 바꾼다고 공부가 뭐 성적이 엄청 오르거나 이러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하면서 그때 9월부터는 뭐 공부만 한게 아니라 충분히 공부랑 운동을 조금이라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제 몸의 컨디션을 잃지 않도록 계속 꾸준히 이어가 나왔습니다. 보통 많은 애들을 보면 본인의 운동 실력이 많이 안 되는데 뭐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이유로 학원을 이제 좀 그만두는 친구도 있더라고요. 제가 볼때 그거는 좀 핑계 같고요. 왜냐하면 저는 수능 전 일주일까지도 운동을 계속 했고요. 그랬는데도 뭐 공부에 지장은 별로 없었고, 정말 그걸 그때 재수할 때 운동을 안 쉬고 계속 컨디션을 유지한 게 지금 대학에 붙은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현명하다는 생각을 했고요. 여러분들도 그런 핑계를 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, 우리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준비하시는 분들 끝까지 열심히 해서 꼭 저희 대학교에서 선후배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대 가자, 화이팅!